2년째 봄에 16일째. 그렇지. 생산품에 더 신경 써야겠다. 뭐야. 들어버리지 말고. 뭔가 먹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손에 들어버리네요. 그럼 일기예보. 코즈5입니다.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이거 그 피대침이 역할을 해줘야겠는데? 분영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내 작물들 소중한 콜리플라워, 요리 재료는 여전히 없네요. 빨리 뭐 밀가루라거나 그런 거를 좀 여기다 넣어야겠다. 감자 같은 것도 좀 넣죠. 옳지. 오, 많은 수확물들이. 이게 뭐야? 케일을 집어넣었더니 케일 절임이 나왔어요. 피클이. 와. 피클이 나왔어. 야채를 넣은 피클 나오는구나. 그리고 멜론 씨앗이 에게 두 개를 넣었는데 세 개밖에 안 나온다고? 수제가 잘안 맞는데. 일단 보관 보관. 자, 멜론 씨앗 넣고 과일이 주스 나온다 하지 않았나? 포도를 두개 여기 넣어볼게요. 오잇? 오잇? 아, 와인 나오나, 과일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뭘 꺼내려고 그랬는데. 정동석. 10개만 가차 돌려봅시다. 그리고 마그마 정동석도 기왕 하는 거 깨볼까요? 4개짜리. 이렇게 하고, 얘들아, 풍차. 다들 잘, 우와, 풀좀 봐. 풀 엄청 많네. 안녕. 인사하자, 인사. 옳지, 옳지. 야옹야옹. 그렇지, 그렇지. 나 빨리 저 우유를 채집할 수 있는 도구를 구해봐야겠네요. 달걀 수확하고, 달걀에도 또 마요네즈 만들어 놓고 가면 되겠다. 이 풀이 있는 게 좋긴 한데, 좀 인사하거나 이동할 때좀 불편한걸? 또그 문이네. 요새는 이제 다 별이 붙은 애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다 물 주고요. 오늘의 물도 줘야지. 잘 자라렴 재즈야. 밑에도 있었어. 자, 와, 드디어 파스님 자랐다. 와, 파스님은 더 이상 물 주지 않아도 돼. 옳지. 금 파스님 또 4개나 나왔네요. 요거는 팔아도 되겠다. 자, 오늘 좀 수입이 있겠는데? 콜리플라워는 아직도 유원하고, 이거 뭐, 이거 다 자란 거였네? 여기는 뭔데? 가공되지 않은 쌀. 쌀도 다 자란 거였구나. 한 이틀 정도 이 상태였는데? 이 콜리플라워는 좀 자라는 것 같다. 이것도 콜리였네요. 옳지. 근데 저 밑에 있는 콜리플라워는 성장이 멈췄나봐. 저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걸? 옳지. 홍도 잘 자라고 있고. 얘들, 어떡해? 무슨 일이야? 갑시다. 이 쌀은 그럼, 야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쌀. 값을 높이려면 분쇄기를 통해 실행하십시오. 아, 사쿠나네. 이거 해줘야겠네. 일단 그럼 넣어놓죠. 여기다가, 쌀도 넣어놓고, 파손잎도 일단은 넣은 다음에, 요렇게 팔도록 합시다. 팔 물건들 내려놓고, 깨먹을 거고, 가자. 아, 큐브야. 인사, 인사. 야옹. 물 주고, 오늘도 위로 출근해서, 리크와 세먼베리를 노려봅시다.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안에도 있다. 어제 딴 것들에서는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어이? 그리고 다 품질이 금이 아닌데? 그냥 일반 품질밖에 안 나오는데? 야생이라 그런가? 이쪽에도 이런 덤불 많은데. 오늘은 다들 세먼베리를 싹 태우지 않았다. 아쉽네. 엄차. 그럼 일단 물건 좀 팔까요? 헨리 안녕. 오늘 좀 괜찮은 조개껍데기가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으려나? 레아 씨, 병원에 들어가셨어. 무슨 일이시지? 안녕하세요, 마루 씨. 안녕, 얘기 좀 할까? 여기 풍경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줘. 병원이? 지형 자체가 거의 조각 같아서. 아,
그치. 이렇게 깎인 듯이 반듯반듯하지. 난 돈을 벌려고 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충동 같은 거야. 농장 일은 참 보람찬 일일 것 같아. 모두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어? 음식은 많은데 레시피는 만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넌 근데 아마 바쁘겠지. 미안. 그래도 레아 씨는 내가 바쁘다는 걸, 그쵸? 인정해주시네. 마루,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방문해줘. 손님이 찾아오는 건 언제나 좋더라. 마루는 여기서 일하면서 자기 집 홍보하고 있어. 광고 아니야?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 이건 의사의 지시야. 너의 건강은 내게 중요한 걸. 헉! 88이네. 와, 합의. 기다려봐. 갑시다. 클린트, 내가 오늘 너의 일거리를 가져왔어. 가공하기. 10개 가차. 10연차. 땅수정. 아, 꽝. 오, 뭐야 이게. 전파남? 아, 이거 기증하는 거네요. 굴이 좋아. 나쁘지 않아. 와, 이것도 뭐야. 석화된 슬라임? 어, 이것도 기증하는 거네요. 와, 이거 있는 거다. 방에서 구리구리. 와, 이것도 뭐야. 에메랄드? 아니다. 인기 있는 장신경 돌로 조각품이나 녹색 페인트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어, 이름 못 봤다. 석탄. 와, 석탄도 좋아. 땅수 두 번째. 그리고 이 빨간색. 아, 유료 가차인데. 아, 아니, 별로네 이거는 좀. 오, 근데 금광이 나오는구나. 와, 이게 뭐야. 드워프 도구. 유물. 아, 이것도 기증하는 거네요. 아, 공작석이구나. 드워프한테 일단 먼저 가져가보죠. 드워프 도구는. 어, 그러면 기증을 나눠서 하자. 일단 오늘 기증할 것들을 기증하고 먼저 전파남이랑, 전파남은 여기쯤? 그리고 석화된 슬라임 여기? 아, 이거라고? 이거는 기증 못하네요. 드워프 기계는 드워프 먼저 가져가 볼게요. 근데 뭔가 보상이 없네. 왠지 드워프 기계까지 딱 기증하면은 보상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전파남, 물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좋아서 지붕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석화된 슬라임, 한 10만 년쯤 되어 보입니다. 됐다. 수고하세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뭐 줄게. 이거 안 좋아하죠 애들? 드워프짱, 내가 왔어. 오랜만이지? 나 이런 걸 100원에 버렸지 뭐야. 선물, 선물해줄 수 있네. 아, 고향 생각이 나는 구련.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고향 생각이 난다? 아, 동글 당근 스튜, 동글 당근 구이, 동글 당근 스프, 그리고 동글 당근 그라탕. 동글 당근 좋아하나봐. 그리고 달콤한 밥을 만들기 위한 동글 당근 브릴레 한 사발. 뭐? 동글 당근? 오케이. 동글 당근 요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나 여기 있지 않나? 는 없구요. 흰 조류만 가져갑시다. 그렇군. 가자 가자. 쉐인이가 아직 안 왔네. 레아씨 안녕하세요. 어? 대화를 했잖아 우리가 다. 파스닙 하나 드실래요? 정말 괜찮은 선물이다. 고마워. 그리고 펨씨, 야거스 나 한 잔 더 딸고. 안주 드리자. 안주로 세먼베리. 이번엔 잘했어 꼬맹이. 고마워. 상큼한. 어, 시인 왔다. 그거 알아시? 내 생각엔 우리 둘 다 미래가 밝아. 그치? 밝은 미래를 위해 파스닙 건배. 고마워. 선물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 고스트 씨도 저한테 좋은 걸 선물해 주셨으니까 세먼베리 좋아하시려나? 아, 이런 거 안 좋아할 것 같고 오히려 농작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 오, 세상에 확실한가? 그렇군. 그리고 쉐인, 네가 좋아하는 페퍼파퍼. 네가 보내준 건 아니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우와식!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맨날 보내잖아 나한테. 그렇게 티를 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니? 갑시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보내요. 근데 마국간을 지금 지어버리면 내가 콜리플라워를 한 타임 더 땡길 만한 그런 돈이 없을 텐데. 돈을 좀 15,000원 이상 모아야겠는데? 마국간이 10,000원이니까. 세먼베리도 씨앗이 있음? 씨앗이 없는 것 같죠? 그럼 오늘은 세먼베리 잼을 쭉 만듭시다. 비어있으니까. 그렇지. 맛 좋은 마요네즈도 좀 따고 나머지는 좀 팔 수 있도록. 55개. 그러면 50개를 또 팝시다. 그리고 민들레도 팔까? 헤일리 줄까? 마요는 팔고 점토도 팔고 케일젤도 팔아. 얘들도 팔고. 됐다. 이거 빨리 10,000원 모아야 될 텐데. 잼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금이랑 구리광석 좀 만들어 놓죠.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됐어. 어? 석탄이 남았네. 이건 좀 아끼죠. 아껴놓고. 됐다. 11시 50분. 버섯을 지금 빨리 캘 수 있을까? 나 아침에 버섯 캤던가? 얘네들 인사했던가? 응차. 빨리 빨리. 어서. 아니요. 가자. 집으로 집으로. 여기도 다 돈이야. 헛? 그렇다고? 그렇다면 돈이면 팔아야지. 엉차. 빨리 빨리 팔고 팔고. 흰 조류는 재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옳지. 이 흰 조류는 냉장고 넣어놓고 이만. 아, 세먼베리도 넣을까요? 됐다. 큐브 침대에서 자지 왜. 그럼 이만 오늘도 자도록 합시다. 야옹. 얼마인가요? 2,500원, 2,100원. 어, 오늘은 좀 되네. 곰보 버섯 덕분이구나. 버섯이 이게 좀 비싸군요. 그리고 농사는 케일 절임이 약간 비싸주긴 했는데 역시 마요네즈 금색이 짱이다. 그렇지. 4,000원 벌었네요. 그리고 2년째 봄의 17일째. 어, 내 생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스타드빌리에는 와, 10,000원 됐다. 오늘 폭풍원 됐죠. 플레이어의 생일을 정하는 그런 게 없네요. 플레이어 생일 이벤트가 없네. 실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코즈5입니다.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늘의 운세. 청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화가 나 있습니다. 어? 오늘 작물 몇 개 몇 개 좀 파였겠는데? 걱정되는데? 어? 베리도 넣었는데 안 되네. 사과랑 설탕까지 필요하구나. 역시 그럼 부수 재료가 좀 필요해. 보자 보자. 괜찮아? 헌차. 아직 덜 자랐고요. 정말로? 그러네. 콩도 안 자랐고 딸기도 안 자랐고. 허허. 오래 걸리는데? 여기 본 김에 미끼 좀 꺼내서. 미끼가 50개나 있어. 낚시도 해놓고. 궤도 완성됐네요. 궤도 꺼내놓고. 저기 문 닫아주자. 물 들어차겠다. 어? 저 위에? 벌꿀까지. 문을 위에다 만들고 그랬나? 여기 좀 길을 낼까?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내자. 요렇게. 얘들아. 안녕? 비 오니까 좀 어둡다. 컨디션은 어때? 오늘은 여기 말라있는 건초 먹어, 알았지? 건초도 맛있어. 이 클로뎃은 어떡하지? 클로뎃, 내가 너의 우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 우유를 채취할 수 있을까요? 우유를 채취하는 바스켓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설치하죠. 됐다. 오늘도 마요네즈 만들어야지.
마요네즈는 쉴 수가 없어. 마요네즈 기계를 하나 더 만들까요, 그럼? 아니, 닭이 네 마리인데, 굳이. 그쵸? 이렇게 두고. 오늘 요리는, 요리가 없네. 꿀 줄까? 알렉스. 괜찮겠다. 갑시다. 응, 자, 여기도 세먼베리나 리크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지?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따스한 비는 기분 좋게 치실 수 있는 기회지. 아, 샤워하시는구나. 여기서, 이 뒤에서. 그렇구나. 좀 더 아래로 가볼까요, 그럼? 어우, 소리가 무서워. 마을에도 리크가 하나도 없나? 세먼베리 따고. 할머니한테 그럼 이 금리크를 일단 갖다 드립시다. 어? 세바찬, 웬일이야? 이 마을에 나랑, 나 친구는 너랑 쌤뿐이야. 아, 쌤 만나러 가는구나. 재밌게 놀아. 이따 나도 불러. 할머니, 이거 리크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모르게 드리자. 어, 고맙다, 얘야. 참 맛있어 보이는 리크구나. 조지가 분명 기뻐할 거야. 아침 식사로 리크와 계란을 준비해주면 어찌나 좋아하던지. 계란도 좋아하시는구나. 뭔가 뚝뚝 떨어진 소리일 겠네. 치붕이 새는 거 아닌가 몰라. 오, 이런 표정. 그렸었었군. 예전 같았으면 조지가 후다닥 올라가쳤을 텐데. 한숨. 알렉스 들었지? 운동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네. 하긴 지붕 고치기도 좀 애매한 날씨네요. 뭐 그냥 집에서 웨이트나 들어야지. 정말 춥지 않아. 이런 썩을 날이 있나. 알렉스 선물 다 줬네요. 그럼 이거 하나 드실래요? 끔찍한 선물이네. 베리 안 좋아하시는군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해변가도 한번 가봅시다. 아, 이쪽으로 오는구나. 걸음이 좀 느리다, 세바스찬. 오늘은 저쪽에 성게랑 산호가 좀 많이 밀려왔나 보도록 할까요? 나의 주 수입원 중 하나. 아저씨 나왔다. 이제 좀 준비가 됐으려나? 2년차인데 옳지. 나를 좀 인정해주시려나? 아저씨의 심사를 받아볼까요? 오, 깜짝아. 안녕하세요. 오! 자네, 눈만 봐도 알 수 있어.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구먼. 내가 마침 이너의 펜던트를 팔고 있네.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그게 청혼의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5천 골드다 하네요. 안 돼요. 저 말 먼저 사고요. 결혼은 현실이야. 아직은 아닙니다.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좀 비싸다. 돈 더 모아서 하도록 하죠. 근데 망고리 갖고 무슨 결혼이야. 내 배우자를 책임도 못 지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 오, 뭔 소리야. 적어도 책임질 만큼은 벌어야지. 안 그래, 엘리엇? 어이? 오늘은 좀 침울하네. 그럴 때는 요런 상큼한 걸 먹으면 좀 기분 전환이 되지 않나? 아! 이 물건이 주는 기분이 너무 끔찍한 걸 버려야겠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더 기분 나빠진 것 같은데? 어? 나름 의미 있네요. 내 연주를 듣고 기분 풀렸길 바래. 이대로 철을 좀 구하러 가봅시다. 마구간을 위해서 철 두 개를 조금 모아보도록 할게요. 50층이었나? 그래. 여기가 철이지 않나? 저기있다. 철. 수정도 있어. 박쥐도 있어. 귀찮은 박쥐들. 왜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치대는 건지 모르겠어. 덤빌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주니모처럼 덤비란 말이야. 정정당당히. 없죠? 바로 내려갈게요. 6시다. 저기있다. 아이고야. 철. 또 철이 어디 있을까?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별로 오늘은 운 안 좋다 그러더니만은. 그쵸. 철도 많이 없고. 성과가 별로네요. 이것만 캐고. 6시, 7시? 먼지 친구다. 먼지는 죽을 때 석탄 주네. 좋다. 얼른 길을 찾아. 길 찾는데 한 세월이겠는데? 오늘 운이 나쁘다 그래서 빨리 안 나와주겠는데? 바로 철만 쏙쏙쏙 가져가죠. 유령도 나온다. 박쥐도 나온다. 에잇! 에잇!
에잇. 호잇. 호잇. 그렇지. 와. 요령 이제 한 방이에요. 와우. 예티 이빨 되게 세다. 여기에 철 있지 않았나? 계단이 있었나? 밑에. 없어. 바로 내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 되겠네요. 자, 먼지는 석탄 내놓고, 유령은 태양의 정수 내놓고, 에잇. 그렇지. 아, 금도 주네. 그러나, 그 누구도 철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아, 가성비 돌. 참을 수 없죠. 8번 캐서, 이제 6번이야. 이거 개조했더니 구리곡괭이. 이제 6번 만에. 근데 철이 없다. 이만 돌아갈까요? 9시인데. 철 23개? 4개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집에 하나 있으니까 5개 되겠네요. 성과가 미묘하네. 오늘은 역시 오는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두고 갑시다. 비도 오는데 이걸로 채석장 가볼까? 여기 생기나 돌? 여기 있다. 여기 생긴다. 이거 저번에 다 안 캤나? 생기네. 와우, 깜짝아. 우리 버섯나무꾼이 번개를 안 맞아야 할 텐데. 여기도 있다. 구리. 왜 안 되지? 옳지. 그렇네. 여기 채석장에는 다 캐도 다시 생기네요, 돌이. 좋다. 이런 곳이었구나. 나쁘지 않아. 근데 좀 달려야겠네요. 여기로 와버려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잘 됐어. 이런 거나 파밍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아, 늦어지고 있대요. 빨리 정리 먼저 하자. 자, 놓고 철주게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석탄 꺼내. 버섯, 이건 냉장고, 그쵸? 정리를 한 다음에. 아, 급하다. 빠르게, 옳지. 철괴 만들어 놓고 마요네즈 바로 팔고, 옳지. 마요 팔고, 팔아. 야생 벌꿀까지 딱 팔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밑에 다 됐지. 그래, 오늘 비 오니까. 마니시네 집에 들렀어야 되는데. 아, 우유 버킷 사야 되는데. 큐브 어디 갔죠? 아, 쟤 자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 비 오는 날에 어디 갔나 했네. 요것도 정도 쳐주고 야옹. 이만 잠들도록 하죠. 2년째 봄의 17일째. 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네. 벌꿀 100원이구나 하하. 미묘하네. 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2년째 봄의 18일째 옳지. 12,000원이네 오늘도 비운다 그랬죠. 일기예보. 호즈 빨비입니다. 내일까지 오면 좋겠다. 오, 그렇다. 폭풍은 지나가고 비가 계속 오나봐요. 봄비가 길다. 새로운 시청자를 감지했습니다. 편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철을 캐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의 팁이 콸콸콸. 허니 얘기할까요? 아니, 여보 허니 말고요. 두둥탁. 벌이 만들어낸 달콤한 액체, 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양봉장 근처에 꽃이 피고 있어야 특정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 안 그러면 그냥 야생 벌꿀만 얻을 거예요. 꽤나 달콤한 정보죠? 그러면 내 꽃밭에다가 옮겨줄까요? 그쵸. 오늘도 만들 수 있는 거 없네. 회만 한 접시 만들고. 저 벌꿀 저거를 이 앞에 지금 재즈꽃을, 아, 근데 지금 모으고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요렇게 해둘까? 이 꽃의 영향을 받겠지. 그럼 시계게, 보통 내 레시피를 공유하는 편이 아니지만 조지랑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거 하나라도 알려줄까 했네. 라이스 푸딩. 아, 이제 쌀로 만들 수 있나봐요, 뭔가를. 그럼 빨리 그 쌀 만드는 것도, 와이구야, 그거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네요. 만들 게 너무 많다. 애들아, 자, 비 오는 날 잘 지내고 있니? 그래, 곤초가 밖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먹을 걸 내가 챙겨줘야겠다.
클로데 맛있게 먹었지? 그리고 우리 닭들 배고프진 않았어? 옳지. 괜찮았나 보네. 기분이 좋네. 참을만 했나봐. 고마워. 요거를 또 마요네즈 끼게 넣어주고요. 바쁘다 바빠. 아니요. 왜? 그렇지. 넣어주고. 어이구야. 여기 버섯은 살짝 기르박인데. 콜리플라워 핀 것 같은데. 그렇다. 얘들 얼마인지 좀 보죠. 우와, 이게 뭐야? 어? 배터리 팩이다. 아, 피를 침해 번개가 떨어지면 배터리 팩이 나오는군요. 우와, 나 이거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얻어질 수 있구나. 좋다. 와, 여기도 폈어요. 홀리플라워 오늘 팔아보자. 그럼 오늘 좀 밭을 늘려가지고 홀리플라워 밭을 좀 만들어볼까? 아, 근데 마구간도 지어야 되고 거참 할 게 많네. 홀리플라워 후자가 될 거야. 됐다. 이렇게 하고. 저건 아직 안 자랐네요. 녀석들도. 아이고야. 맨날 이거는. 와! 또 떨어졌어! 아, 이렇게 저장을 하는구나. 오케이. 한 번에 하나씩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넣어주고. 됐나? 됐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다가 이거 넣어주고요. 됐어. 다 봤죠? 출발할까요? 옳지. 한번 물어보죠. 얼만지. 2340원. 2868원. 와우. 어, 네 개 있네. 다섯 개씩 남기고 팔아서 17,000원 만들고요. 얘는 다 팔아버리자. 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는 선물로 주고 싶은데. 콜리플라워. 내가 판 콜리플라워. 없네. 하하. 그리고 콜리플라워 씨앗을 많이 사볼게요. 이렇게 96개를 살게요. 딱 만원 남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96개 농사를 짓고 18일이니까. 어! 잠깐! 날짜가 부족하다! 콜리플라워 12일이잖아. 야, 이거 잘못 썼다. 나 이거 7,000원 들여서 샀는데 3,840원 주고 되팔아야 돼. 아니야, 이거를 놔뒀다가 내년에 씁시다. 이거 되파는 건 너무 아깝고 이거는 내년에 쓸게요. 아, 바보같이. 아, 그럼 올해 농사는 이게 끝이야? 안 되는데. 아, 알렉스, 내가 우울할 때 네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공기가 슬슬 따뜻해지네. 힘나는걸. 자, 이거 먹어. 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아, 이미 좋네. 그래, 그럼 수고해. 안 돼. 안 돼, 그럴 순 없어. 마구간이라도 진짜. 흠뻑 젖어버린 저를 위해 약간 저렴하게 할인해 주실 순 없나요? 마구간. 만골드, 단단한 주계, 단단한 나무, 철주계. 건축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 여기도 건설이 되긴 하다. 어, 그럼 여기가 괜찮지 않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차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할까요? 그렇지. 아이고야. 요렇게 하고. 알았어. 새 마구간 공사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게. 아, 좋으시겠다. 만원씩 이렇게 벌어서. 꼭 물품을 사러 온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놀러와도 괜찮아. 갑자기 너그러워지셨어. 만원짜리 건 하나 따내고 나서. 비가 오면 하루 종일 기계나 만지면 놀 좋은 핑계가 생기지. 아이, 나는 놀 수가 없다. 세먼베리 따서 요거라도 좀 팔아다가 씨를 좀 더 사줘. 이거 안 되겠어. 오늘 노사를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지금 밭이 텅텅 비어서. 그래, 씨앗 좀 팔아주세요. 일단은 세먼베리를 좀 팔고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죠. 최대한의 돈이 될 수 있도록. 3,000원어치를 살 수 있다. 감자를 할까요? 6일짜리라. 6일이라서 넉넉하거든요. 432원. 아, 10개도 못 사네.
감자 64개로 마지막 농사를 한번 꾀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를 옷감을 팔아서 파스닙까지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굴려서 마지막에 파스닙 한번 더 하면 되겠다. 그죠?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게. 오늘도 저기압이구나. 아 진짜 이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200원이면은 소도 한 마리 더 못 들여. 근데 일단 마니신의 가게 가서 저거 도구 살 수 있나 좀 볼게요. 얼마일까? 200원이면 좋겠다. 마니씨 소모품인가? 우유 들통 1000원이나 한다고요? 아 좀 깎아주시지. 아하 자동차 짓기 이거구나. 우유 들통 1000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러 올게요. 아 이거 약간 프로모션 차원에서 하나쯤은 소를 살 때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보통은 그렇잖아. 그 커피 캡슐 머신 그것만 사도 공짜로 캡슐 몇 개 주는데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맛을 들여서 계속 구매를 하게끔. 그쵸? 홍보 차원에서 샘플 주는데 샘플 우유 들통 안 주시나? 여기 세먼베리 많다. 이거 좀 더 챙겨가죠. 자, 와 아직 처리 안 끝났나봐. 왜 이렇게 많지? 어 깜짝아. 이대로 쭉 바로 비밀의 숲으로 가서 세먼베리 및 단단한 나무를 좀 챙기고요. 이번에 마구간 건설하면서 단단한 나무 100개 썼으니까 다시 채워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지. 빨리 빨리. 옳지. 나의 세먼베리. 오늘은 조카들이 없네. 아 저 깊숙한 곳에도 세먼베리가 숨어있네요. 세먼베리로 농사 지어야겠는데? 이게 더 제일 잘 벌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주 수입원인걸? 옳지. 엄청 많다 근데.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따라 되게 많네요. 거의 모든 덤불에 다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니모도 달려있는데? 자 비켜. 아! 삼촌 바빠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일 끝나고 놀자. 자 다섯 번만. 그렇지. 숨어 숨어. 숨어서 해. 와우 소리가 우렁찬걸. 그렇지. 세먼베리 진짜 많다. 세먼베리의 숲인걸. 됐다. 몇 개나 모았을까? 여기 이것도 있고요. 밑에도 있었어. 그렇지. 밑에 세 개나 있었어. 안 왔으면 서운했을 뻔. 그렇지. 비 오는 날만 낚이는 생선. 봐볼까요? 벌써 5시네. 와우. 천둥과 함께 찾아온 물고기. 안 돼. 너의 정체는? 와, 되게. 오, 되게. 굉장히, 와우, 활발해. 굉장히 활발해. 너 뭔가 있다. 이 녀석 굉장한 녀석이야. 잡았다. 와우. 맥이, 아, 맥이 이제 번들 넣을 수 있겠다. 번들 하나 차겠네요. 좋아, 좋아. 코코넛이랑 같이 넣자. 맥이 나갔다. 비 오는 날 맥이구나. 총 114개. 오늘 하루만 100개 넘게. 완벽해, 완벽해. 아니, 완벽하진 않아. 콜리플라워 씨앗을 샀으니까. 근데 내가 오늘 산 이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 그 세카너치 그 체제는 지나서 하도록 할까요? 여름에 8시라 좀 애매하네요. 옳지. 지금 해볼까? 비가, 마침 비도 오는데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그쵸. 기다려봐. 그럼 다 내리고 좀. 옳지. 세칸 체제를 하려면 네가 좀 나와봐.
딜도 부셔야 돼요. 일이 좀 커지는데? 이렇게 쭉 부신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여기 호미지를 하지 말걸. 이게 맞나?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여기도 부셔야 됩니다. 옳지. 그래서 이쪽에도 어여쁘게 밭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아이고야, 여기가 아닌데? 미치죠? 여기에 허수아비가 들어가고요. 좀 시간을 잘못 택한 것 같기도 하다. 생각보다 빠듯할 듯.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심어서 밤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 호식매나. 그렇지. 일단 모양은 나중에 하고 오늘이 가기 전에 씨앗을 심는 걸 목적으로. 밑에도 한 칸 해야 되는데. No! 빨리 빨리. 제발. 아슬아슬 될 것도 같고 물은 안 줘도 되니까. 탈진 위험. 하지만 나에겐 세먼베리가 있음. 빨리 빨리 심고 어서 감자를 심거라. 진짜 졸려. 알고 있어, 너의 졸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해. 야, 되게 많이 샀다. 아, 완전 이상하게 심었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 남았는데 여기 심고 빨리 갑시다. 너무 안 예쁘게 심었지만 어쩔 수 없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안돼. 야옹. 세이프.